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좋지. 좋은데요? 아, 얘 남원 시내야. 여기가 시장인가? 어, 시장이다. 아,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이런 데서 와인이 있을까요? 그럼 시장. 와인은 아까 수령이 시골 어디를 가나 있다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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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남원의 어르신들이 다 미인이시네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다 미인이셔. 정말 좋아요. 야, 슈퍼 있네, 슈퍼. 슈퍼? 여기 와인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어. 계세요? 네, 선생님, 저 와인 있죠? 예, 네, 어, 와인 있네. 윤 씨. 아, 맞다. 이거 설명 얼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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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기. 저 이거 양고기 잡내 잡으려고요. 어머니, 이거 아이스크림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일요일 날 패밀리가 떴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 화이팅! 형! 저기 보이시죠? 스포츠 댄스학원 보이세요, 혹시? 오늘 의상이 딱이야, 이거, 이거 한번요. 시켜질 것 같아. 완전 놀러 왔을 때, 오락실이라고 뭐, 재미난 건 오는데, 우리 왔는데 왜 그런지. 아, 형, 요즘 한번 추고 갈까요? 그냥 가기 싫어하잖아. 야, 난 진짜 혼자 못 가겠다. 니네가 끌고 가면 가도. 형! 아, 우리 그냥 놀아기 힘들네. 한번 춤 가야지, 안 되니까. 아, 저 예술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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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와, 안녕하세요. 와. 예. 아니, 대성 씨하고 우리 혜진 씨가 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수령 의상도 지금 딱 붙여서. 예. 예. 나온 김에 여기 패밀리 촬영 왔거든요. 그럼 나온 김에 한번 배워보려고. 뭐. 예, 예. 아니, 효리나 시연이 데리고 와서 이거 입혔으면 하는데. 아, 허리 완전 길어. 선생님한테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네. 어떤 거? 그 좀 라틴 그래도 라틴 댄스가 재밌을 거야. 삼바. 차차차. 아, 차차차. 좀. 애들하고 한번 7번 먼저 한번 보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얘는 차차차도 해요? 네네. 어, 애들이 뭐 참. 가장 대표 선수. 아, 그래요? 아, 그럼 한번 보고 보여주세요. 네. 네. 한번 진영이랑 인사 한번 써보세요. 어, 이거 나가는 거 봤어, 지금? 형 약간 형 스텝 이게, 어, 이게. 형 스텝 이게. 어. 이게 차차차. 어이구. 몇 학년이야? 2학년이요. 2학년. 아, 이름이? 이진영. 진영아, 아, 너 이 길로 정말 성공할 것 같아. 이 길로 쭉 한번 가렴. 우리가 이제 스텝을 배워봤으니까 파트너랑 한번 춤을 춰보는 시간 하죠. 좋죠. 같이 한번 파트너를 딱 해서. 아. 내가 할 때는 그 원장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갈 때.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잘해.
처음 마셔보는데. 아유, 잘하시네요. 진짜. 한 명씩 들어가면서 합쳐서 가는 그 필을 봤는데, 춤추는 거야, 같이. 셋이. 이 저음악에 같이. 틀리게. 뮤직! 오빠! 오빠도 선배님을 위해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려. 아우, 우리 무슨 가수 후배들이 왜 웃길라 그래요? 선배님, 여기 오늘 오랜만에 예능 나오셨는데 즐겁게 해줘야지, 후배들이. 아, 이런 건 이제 개그맨들이 하는 거죠. 보여주세요. 이걸 어떻게. 왜요? 형, 형이 먼저 보여줘요. 계란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있었어 벌써 했지. 누구 있겠니? 내가 이거에 집중하고 지금. 야 이거 곧. 오빠 숨만 만들어? 뭐? 숨만 들러 왔어 여기? 어 나 오늘은 숨만 들러 왔는데. 나는 오늘은 이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숨만 들는 거 재밌잖아. 한 번도 안 만들어봤고. 오빠 또 야 정신이 왔다 정신이. 혼자서 정신이 없어. 내내 놀다가 막 계속 오는 것 같아. 됐어? 됐어? 내 낸 거야? 허브 허브. 허브 허브 주머니 주머니. 허브를 뭐 주머니에 가져왔어? 깻잎이잖아. 깻잎이야. 냄새 맡아봐. 이게 어떻게 깻잎이야. 새끼 깻잎 아니야? 아니야. 아 맛있겠다. 아 형, 이거 무슨 향을 첨가했어. 형님 계란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야 순철이 형 지시대로 다 한 거야? 어. 오빠 어, 이거 우리 맛있겠다. 순철 선배님이 우리 후배로서 점수 많이 줬어. 후배 점수 몇 점이야? 나 100점이었고 종국이 오빠 이효리 100점이라고? 어. 형이 아직은 조리를 잘 모르시더라고 형님이. 당연히 모르지. 이쁜 짓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형님. 아 형님 정말. 선배님 후배로서 응? 정신 오빠가 나아요? 정국 오빠가 나아요? 아니 정신은 이제 가수 안 하잖아. 무슨 노래 할래? 신곡도 발표했었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 하루 종일 이별 준비야 내일 후 야, 승철이 형한테 아주 쩔쩔 매는 것만 네. 쩔쩔 매. 그냥 우리 선배님이시니까. 너 개, 야, 개그맨 선배님 안 나오신 것 같다? 형, 형은 예능 후배야. 참나. 형은 지금 예능 후배거든, 엄밀한 의미로. 야, 재석아. 예. 네. 그거 다 난리잖아, 제가. 재뿌리, 너 다 된 밥에 재뿌리냐? 너 다시 그랬으면 난 죽었어. 아니 뭐 알겠어요 개그맨 어. 저희가 아. 개그맨 뭐 알겠어요 개그맨 저희가 개그맨 개그맨 전문가 야 너 개그맨 전문가 야 저기가 뭐야 야 저기가 뭐냐고 야 엄청 개그맨 불러 예능배 일로 와봐 예능배 잠깐 오세요 잠깐만 지금 현재는 가수야 아 정말 야 좀 재밌게 해봐 개그맨인데 불을 재미없게 붙이냐 형 야 야, 개그맨답게 봐 뭐 이런 건 좀 하란 말이야. 이런 거 재밌게 재밌게. 흥을 좀 높아줘 흥을. 와, 진짜. 야 그러면서 나한테 웃기려는 거야. 노래 왜? 아니 뭐 하시는 분 이러는 거야. 아이. 아우 니들 오니까 좀 살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아, 아 너 말이 안 통해 죽어요 우리가. 야 내가 진짜 하루 아침에 이렇게 천덕꼬르기가 되나요? 아 진짜. 아, 참. 재밌게 좀 해봐. 해봐. 보여줘 봐. 어. 보여줘 봐. 재밌게 재밌게 그래. 공생 개그맨 할게 그래 그래. 재밌게 해줘 봐. 재밌게 해줘 봐. 형님 개그맨이 개그맨 개그맨이잖아 개그맨. 와 역시 개그맨이야. 개그맨. 오빠 이거 좀 갖다 줘요. 도와주세요. 저희 개그맨 시켜요. 개그맨 씨. 야 선배님. 애들 힘들다. 아, 아까 어? 오빠 이거요. 저 혹시 개그우먼 아니에요? 저 박미선. 아 맞죠? 희연이 본명이 박미선이야. 맞아. 그래? 아 그래? 야 개그맨. 예? 여기 맛 좀 봐봐라. 개그맨이 맛은 모르지만 어떨지. 방송 많이 먹는 거야. 음식이야 이 음식이야. 좀 더 노력하셔야겠네요. 야, 너,
네. 약간 정색했냐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냉정하게 평가한 거죠. 25점 드립니다. 25점. 근데 좀 더 박준수 이제 배우들 들어와요. 네, 또 배우들도 저희가 또 그렇지 뭐 다뤄줘야지. 예 네, 다뤄줘야지. 아유 후련하다. 내가 승준이 오니까. 얘들아 연예인의 꽃은 가수야. 그럼요. 무슨 소리였어요? 대박 배우 여기 한 명 있는데요. 아니 제가 봐도 저 이 꽃은 진짜 가수인데 형은 어떻게 꽃을 못 피워봤어? 내년에 핀다 내가. 내년에 핀다. 데뷔 20년 만에 핀다. 뭐야? 이게 그 정도라고? 아니 무슨 개그맨이 가수보다 리액션이 약해? 딱 좋아. 리액션 한번 보여줘. 리액션 한번. 오빠 리액션의 끝을 한번 보여줘. 리액션 한번 보여줘. 형 개그맨 스타일로 보면 개그맨 스타일로.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공채 스타일로. 어우! 어우! 눈이 맞아! 뭐야? 어우! 어우, 왜 맛있냐? 어우! 나 절대 따라하지 마라. 한용이 형, 언제 한번 와주세요. 한용이 형, 한용이 형, 한용이 형, 한용이 형. 아니요, 짜증. 그때 꼭 승철이 형도 같이 불러주세요. 근데 뭐 샤브샤브도 해서 먹는데 뭘? 아 형님 이거 좀 들리겄는데 좀 드시죠. 양고기는 이렇게 조금 예. 그래 미디움으로. 예. 아 개그맨들 날로 먹을라 그래. 비켜 먹어야지. 왜 날로 먹어? 괜찮아요. 양념 잘 채워서 괜찮아요.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뭐가 달라 오빠 다른 고기랑? 다른데? 생으로 이거는 허브의 소금이 있지. 그냥 먹어봐 진짜 냄새 안 나. 이 맛이야. 삼겹살나 맛있어. 감사하고 맛있지? 나도 맛있었어요. 어 양고기가 맛있네. 맛있다 이 사람들아. 음식 같은 맛이 나지. 야 진짜 맛있다 여기 된 거. 진짜 예술이다. 이 꽃이 굴 때 분무기 이렇게 쓰면서 보면 참 잘 구워져. 분무기로 형 뭘 쏘는 거예요? 분무기. 아, 물, 이, 물. 물을 왜 쏴요? 그러면 고기가 안 타면서 안에까지 잘 구워져. 꽃이 굴는 요리겠다. 다음부터 우리는 분무기다. 어? 분무기 갖고 오란 얘기야, 선배님 말씀은. 갖고 오란 얘기야. 요리가 빠르다, 그쵸? 확실히. 그럼 100점 알아서 갖고 100점짜리에 간다. 100점짜리. 100점짜리 만점 후배. 100점짜리 간다. 점수 줄만 하지 이제. 형님 이제 보시라니까요. 이 점수 금방 까먹어요 효리가. 만 점을 줘보세요. 지금 뭐 10만 점을 줘보세요. 다 까먹습니다 효리가. 예. 선배 이거 괜찮은 거 이거?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뭐야? 에어컨. 재밌으셨죠? 에어컨. 재밌으셨죠? 맞죠 형이 금방 까먹는다고 점수. 이건 형 한 15점 정도는 감점 하셔야 돼요. 이거 선배님 웃겨드려 즐겁게 해드려 갖고 온 거지. 아니 웃기 웃었잖아. 내가 예. 그러니까 판채로 전체를 빼고 세 판을 올리자. 선배님 판채 여기 여기 여기. 뜨거우실 텐데. 여기 올려니까 빨리 하세요. 진작에 보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 듯한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다 우리 집은. 아니 저 이 음식의 향을 우리 저 가수 여러분들께서 네.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맛있어서. 네. 밖으로. 어? 오빠 그 아니야. 저 너무 맛있어서 형 흥분해서. 오빠 자꾸 그런. 아니 내가 다 올려놨는데. 재석 오빠 우리 우습게 본다. 잘 보고 싶었어요 형. 아, 많은 점수는 들 수가 없을 것 같네. 예. 너 좀 했다가는. 소리 내지 마. 너무 맛있어서. 양고기만. 아 짜증나. 양고기만. 아 짜증나. 야 조악하다 조악해. 야, 이 노래에다가 양고기를 넣어서. 소리 내지. 요리야 요리 하나 해봐. 이 고기. 뭐하지? 양아 날 좀 팔아봐. 양아가 뭐야 양아가. 아 저 얘기하시는 거야? 그냥 양아야. 야 물 먹어라 물. 어. 승철이 형이 어떻게 표현하나 봐. 승철이 형님 하나 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린 승철이 형님 믿어. 네.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기는 어느 여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양이 언제 나와? 아니 굳이 안 나와. 아니 굳이 앨범 굳이 아니 그냥 형님 양이 나와야죠. 양이 들어와야 돼. 아니 양이 나오셔야 되죠 형님. 양이 들어와야 된다고? 아니 양이 나와야죠. 아니 들어봐. 힘겨워한 날에 양을 지킬 수 없었다. 그거 아니에요 선배님. 양을 지킬 수 없었다. 그거 아니에요 선배님. 그거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저거. 이건 둘이 조금 요거보다는 세야 될 것 같은데 형님?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어? 아, 그러다가 오, 이런 방법이 형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휘어서 형, 조심하세요, 휘어서 형 끼시면 돼요. 아유 다 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1년 반 동안 생각도 못했어. 진짜 어 그 허브를 띄워버려. 그 탈까요? 어, 네. 허브 띄워야지. 뒤집은 거 그냥 방금 저 개그맨이랑 뒤집은 거. 아니 아, 허브를 놔두고 뒤집었어 지금? 나 이게 저 개그맨은 내가 저 괜찮은데 개그맨 애는 되게 내가 외로워. 되게 외롭게 느껴진다 개그맨 애. 나 이 개그맨 형 이후로 개그맨만 모였는데 안 갈 거야. 아니 형은 한번 오기만 해. 여기다 쏠 거야?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와인이랑 먹어. 그래서 스테이크처럼 한 사람이 쏠어먹는게 야 이 약국이랑 인생이 달라진다. 이러다 양고기 홍보대사 들어오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 형 봤죠? 형 봤죠? 형 조금 형님 꿀렁꿀렁 되는 거예요. 참았다가 야, 나 꿀렁꿀렁 올라오는 거예요. 슬슬 요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한우 홍보대사야, 진짜. 뜨거워요. 형 뜨거워요. 됐다 형. 좀 멀리. 뭐가 뜨거워? 자. 난 뜨겁던데요? 어, 난 되게 뜨겁던데요? 들 뻔했거든요? 엄청 굴린 거야? 아니요, 형님한테. 거야? 어. 형님한테 얘기 드린 거죠. 괜찮아, 안 되지. 오빠 익은 거 있어요? 익은 거? 익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저 줘보세요. 저 한 입만 먹어보세요. 맞죠? 야, 나도 선배야. 양념이 생각보다는 좀 안 맛있지? 생각보다는 좀 짜지? 얘가 약간 들었다 놨다 들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짜지 않아? 여기서 꿀렁꿀렁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양고기 이렇게 맛있어. 좀 짰다. 좀 많이 다, 좀 더 달아도 될 것 같았죠? 그냥 제가 양념 할 걸 그랬어요. 아니면 형님 좀 일단 와인을 야 역시 효리! 역시 효리야. 형 지금 몇 점이에요, 효리? 그냥 20, 30점대에서 이거 딱 단 걸 조금 바르면 짠 게 무마되는데. 어, 무마되지. 응. 이게 원래 양고기는 민트 소스하고 이거 먹거든요. 아. 와. 이거 꿀이야? 어. 물에 조금 물 조금 탔어요. 물이 찐득찐득해. 아, 찐득찐득해야 돼. 그러면 하나에 너무 많이 먹을까 봐. 아니, 찐득거려야 돼. 찐득거려야 돼. 그럼 너무 달까 봐. 그냥 시킨 대로 해. 그래, 형. 오케이. 형. 오케이. 야, 오케이. 운전하지. 와! 야, 이효리 한 번에. 와! 내 효리가 강하게 나가면 항상 오케이. 완전 쿨하게 물러나는데? 효리가 한 번만 강하게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 우리가 그걸. 언니는 자주 보잖아, 난 가끔. 아, 여터. 여터, 이거 꿀을 효리야, 찍... 물을 왜 탔어? 갖고 왔잖아, 그래서. 꿀을 이게 매치가? 이제 일종의 민트 소스라고 해서 양갈비는 발라 먹거든요. 여기다가 이거 사실 이것도 묽어. 더 진해야 돼. 찐득거려야 돼, 이게. 더 갖고 와라. 역시 효리야. 좀 전에 아까 깜짝 놀랐어, 내가. 네. 제한테 놀랐어. 오. 귀엽다, 귀엽다, 좀 안 돼요. 애가 원래 저래. 귀엽다, 귀엽다. 나온다? 잠깐만. 거기다 이거 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보여야지. 네? 역시 선배님!
아니 저 그리고 효리야 그거 지원이 건데 왜 그래? 아 이거 지원이 건데. 너무 맛있다. 오빠도 빨리 와야 돼. 다 씻겠다. 저기 형님 좀 먹을까요? 근데 기다려야지 우리가. 그래 같이 먹어요. 그럼. 줄게 줄게 이거 버려. 야 이거 김치도 맛있겠다. 아 물 한 잔 먹어야겠다. 아, 야 밥이 좀 설다 야. 아 이거 고기 타겠다. 조명 밑에. 왔대. 어, 여기 빨딱거리는 거 보여? 야, 슈퍼스타다, 진짜 슈퍼스타. 오빠, 빨리 와. 밥 다 됐어. 빨리 와요. 슈로 형! 슈퍼스타 형! 오빠, 이렇게 늦었어. 아, 야, 우리 가져갔어, 지금. 왜? 너 우리 가서 이런 거 하고 왔어. 대성아, 너 여기 나가고 있어. 형! 이리 오세요. 이리 오셔가지고. 야, 샌진아. 너 먹어봐. 야, 된 거야? 오! 형이 했거든? 이상해. 저기다 죽여. 양념에다 소스에 찍어 먹어봐. 와. 이게 양고기예요? 어. 이거 저 승철이 형이 방한 거야. 끝이야 끝. 그럼. 끝 찍어 먹어. 완전 맛있어. 되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굴뚝 맛있는데. 고기랑 먹고. 형 이 누구하고 저거 다 승철이 형하고 개그맨 형이었어요. 아 저기 형님 한 잔 주세요. 아. 짝지근하니 맛있는데? 나의 우상! 승철이 형을 위하여! 야. 야.